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좋아요. 네, 여러분 혹시 도시락 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시락 파 들어보셨어요? 조직통역회의 용단이요. 아, 못 들어보셨죠? DJ 리즈맨 눈치챈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합시다,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 밥 먹고 합시다. 자, 맞습니다. 밥 때만 되면 편의점에 헤쳐 모여서 도시락을 까먹는 도시락파. 이 도시락파를 양산한 주동자를 긴급 검거. 아니, 모셨습니다. 자, 다 같이 도시락으로 운을 좀 띄워주실래요? 도착하셨습니다. 시간 없고 주머니 가볍고 혼자 밥 먹는 사람들에게 낙. 특히 먹는 낙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편의점 도시락을 만든 식품 MD 이나라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짠 멘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락 MD 이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식품 MD 이나라. 아, 대체 어떤 나라길래 조직까지 양산한 건지. 진로 코칭 어시스턴트 대도서관이 도시락 까먹던 힘까지 모아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이나라, 그녀는 과연 누구인가? 어릴 때부터 미술을 좋아했던 이나라. 하지만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와,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미술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식품영양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고등학생이 되게 현실적이었네요, 그래도. 아, 제가 미술을 되게 좋아해요. 정말 네.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재능은 사실 남들보다 조금의 재능은 있긴 한데 없다는 말을 안 하시네요. 근데 이게 천재성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음식을 만들고 먹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하게 됐죠. 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식품 MD라는 직업을 알게 된 이나라. 식품영양학 전공도 달리면서 상품 기획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미술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식품 MD의 도전장을 내밀게 된 겁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걸까요? 도시락이 뜰 줄 어떻게 알고? 도시락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면접 때 도시락 아이템을 제안했는데요. 결과는 물어보나마나 합격이죠. 네. 와. 입사 후 간편식품팀에서 도시락 상품을 만드는 식품 MD가 된 이나라. 처음 개발한 도시락이 출시 2주 만에 100만 개 판매. 출시 한 달 만에 216만 개 돌파. 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편의점 매출 최강자 소주와 바나나맛 그 우유를 제치고 전체 상품 매출 1위라는 업계 신기록을 세우며 편의점 도시락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히트 상품을 넘어 직장인과 학생들의 점심 문화까지 바꿔버린 편의점 도시락 열풍의 주인공 이나라. 앞으로 또 어떤 도시락으로 우리의 한 끼를 맛있고 건강하게 채워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박수 주십시오. 와, 식품 MD라는 직업 생소한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식품 MD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음식의 홍수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거기서 고객이 내가 정말 원하고 먹고 싶은 상품을 직접 찾아가서 먹기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고객에게 적절한 시기에 딱 선별을 해서 제공하는 게 바로 MD의 역할이고요. 네. 백화점, 마트 되게 많은 분야가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의 도시락 같은 거를 이제 기획을 해서 뭐 제조하고 이제 유통하고 고객들한테 판매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나서 이제 이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까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시락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MD라고 할 수 있어요. 입사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네. 많이 했어요. MD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떤 상품을 기획해서 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메뉴를 그렸어요. 야, 아직도 아예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네. 네, 맞아. 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이제 색연필로 막 메뉴를 도시락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밥, 뭐 반찬 이렇게 해서 막 색칠을 해가지고. 되게 예뻤겠다 진짜. 네, 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식한 방법이기도 했지만. 아니요,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 입사 시험을 본 이렇게 심사하는 사람이라도 뽑으면 안 뽑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냐라고 네.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 사실 이러면서. 아, 그걸 꺼냈구나. 사실 이러면서 이 주성주성. 종이를 네, 네. 꺼내가지고. 네. 사실 제가 MD가 되면
이런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네.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겨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야. 어쨌든 그때는 도시락이 유행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 면접 때 도시락을 준비할 생각을 하셨어요? 좀 어떻게 트렌드로 좀 보셨나요? 항상 먼저 하는 게 그 회사를 검색해 보잖아요. 네. 그럼 그 회사를 검색했을 때 소불고기 도시락 뭐 이렇게 출시라는 큰 기사거리를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다 싶은 거예요. 그냥 딱 그래서 아 도시락을 포커스로 해서 내가 이 입사 지원서라든지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딱 꽂힌 것도 있군요, 그냥.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식품 영양학과였기 때문에 아, 맞아, 그것도 있네. 네, 그냥 일반 과자나 빵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좀 더 다가가기 쉬운 도시락에 좀 자신감이 있어서 네. 딱 그거를 준비를 하게 됐죠. 대박을 터뜨린 그 도시락. 네, 네. 그 뒷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뭐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집밥에서 먹던 거, 집밥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 집밥을 구현해내고 우리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 집밥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요리 연구가의 멘토가 필요했어요. 네. 수많은 테스팅을 거쳐가지고 작년 12월에 첫 상품이 딱 출시가 되었죠. 나온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근데도 벌써 멋있어요.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오자마자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아,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됐죠. 네, 정정해주세요. 네. 맞아요. 정정하겠습니다. 하나의 도시락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약간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시락 메뉴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메뉴를 정한다기보다는 네. 도시락 MD는 어떤 컨셉? 아니면은 어떤 트렌드한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기획을 해요. 네. 기사거리도 많이 보고 저는 블로그도 많이 보는데 아 이런 상품이 유행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잖아요. 일단 현황을 파악을 해봐요. 우리 도시락 메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한식만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양식 도시락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쟁사를 한 번 더 조사해봐요. 네. 차별화된 도시락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좀 달달한 맛보다는 매콤한 돈가스도 맛있을 것 같은데라는 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제 주변에 매운 돈가스로 유명한 집을 찾아가요. 아 대박이네요. 네. 아 진짜. 실제 네. 찾아가서 내가 먹어봐야지 개발 의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시키지 않거든요. 네. 돈가스도 시키고 매운맛도 시키고 스테이크도 시키고 스파게티 한 세네 개를 시켜요. 네. 혼자 가서 먹방 하실래요 저랑? 아 이런 맛이나 이런 컨셉으로 이제 상품을 개발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죠. 그래서 식품연구소 상품개발팀에 개발 의뢰를 해요. 매콤한 돈가스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아 매운 정도는 어떻게 할지 이러면 실제 맛 테스트를 하는 맛있는, 거죠. 가장 맛있는 그렇죠. 그런 레시피 개발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레시피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랑 함께 검토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품을 제조를 하고 출시를 하는데 우리가 상품을 딱 출시만 하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또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출시하기 전에 이제 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것인가라고 고민을 했을 때 네. 진열도 고민을 하고 아, 진열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얘가 있어야지 잘 팔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좀 잘 눈에 띌 것인가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네. 세상이 오픈이 되면은 이제 판매 추이를 보게 되죠. 마음을 졸이면서 몇 개 팔렸나 네. 어제 몇 개 팔렸나 하루 종일 그 리셀만 누르고 있죠. 그렇죠. 판매 데이터도 보고 네. 내가 기획한 상품이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로 나가고 있는지 암행어사 역할로 네. 이제 맨날 보고서는 맛도 보고 중량도 체크해보고 그런 관리까지 하고 네.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정말 기획한 거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바뀌니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편의점 도시락이 정말 소비자의 반응이 정말 빨리빨리 와요. 이 상품이 대박이 난다 그러면은 정말 네. 출시한 다음 날 바로 판매가 굉장히 높고 인터넷상에서 와, 이 상품 대박 뭐 네. 리뷰도 많죠. 네, 진짜 쫙 깔리는데 네.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네. 사실 되게 재밌어요. 진짜 다이나믹하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완전 다이나믹하네요 정말. 자 그럼 도시락 하나 만드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기간은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상품마다 다르긴 한데 네. 상품을 저 혼자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구상하고 기획하는 단계는 정말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 단계를 빼고
뭐 레시피를 개발하는 거는 보통 한 3주 정도 걸리고 아, 3주 정도. 네. 예, 그런 다음에 출시하기 전까지의 뭐 용기를 만든다든지 뭐 시생산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요. 네. 그런 과정을 한 2, 3주 정도 잡고 하면은 그래도 한 평균 2, 3개월 정도면 2, 3개월 정도는 걸리는 거예요. 네. 와, 새로운 도시락을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만드는 거예요? 2, 3개월 딱 하고 네. 끝나서 아 다음 거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2, 3개월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준비를 여러 가지를 아, 많이 하죠. 하는 도중에 또 다른 것도 그쵸, 바로 진행되는 그쵸. 거군요. 그러니까 항상 기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거의 한 주마다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편의점 고객분들의 반응이 빠르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제공을 해줘야 고객들도 질리지 않고 우리 도시락을 네.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주위에서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맨날 맛있는 거 먹는다고. 비식품 엔지들은 조금 부러워하죠. 네.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네. 먹으러 다니고 하니까. 그게 일이니까. 네. 네. 먹는 게 일이니까. 맞아요. 저도 게임하는 게 일이에요. 네, 단점이 있습니까? 많이 먹어서? 사실 MD하고 나서 살이 조금 쪘어요. 아, 살짝. 네. 네. 저도 먹는 거라면 또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또 미식가거든요. 그래서 저 대도서관이 1일 식품 MD가 돼서요. 직접 식품 MD의 삶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특히 도시락 메뉴 맛보는 과정이 기대가 됐는데요. 자, 함께 보시죠.